오늘 현장인 이슈는 우리 이혜라 기자가 아름다운 섬이죠. 네,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녀오셨는데요. 단 그냥 뭐간게 아니잖아요. 취재 보도차 간 건데 최근에 이제 SK그룹이 ESG 영역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SK텔레콤이 제주도에서 그 스타트를 시작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SK텔레콤이 환경부 그리고 여러 기관 또 업체들과 같이 헤빗 에코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남용이 되잖아요. 이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건데 이것의 확장 일환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취지로 캠페인이 확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텔레콤이 결국 이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좀 총괄했다, 전체적으로 총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원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쓰이는데, 이 스타벅스 4개 지점에서 일회용 컵을 완전히 없앱니다. 그래서 재활용 컵을 이제 사용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반납기가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SK텔레콤이 좀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사용부터 반납까지 이전 부분에 걸쳐서 주요한 역할, 총괄하는 역할을 SK텔레콤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취재진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찾았고, 또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한 가지 해프닝이 QR코드 찍는 기기인 줄 알고 대기를 하시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 캠페인 취지를 설명을 드렸더니 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하는 이 회사의 텀블러를 그러네요. 쓰고, 텀블러 사용하고 계시네요. 홈쇼핑 아닙니다. 요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SK가 제주도에서 이걸 진행한 이유는 좀 짐작이 되긴 합니다만, 좀그 역할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는 청정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 최근 들어서 이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매립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매립지가 부족하고 이러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완전히 없애서 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만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 캠페인이 이 제주도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요. SK텔레콤이 앞서 보신 이 반납기에 쓰인 ICT 기술, AI 기술을 좀 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하루 평균 500개 정도의 이런 일회용 컵이 사용됐던 것을 안 쓰게 된다면 또 4개 지점이니까 2천여 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플라스틱 컵을 절감하는 효과가 되고 이것을 이제 10월까지 전 지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 있는 스타벅스 전 지점 26개 지점으로 확대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500만 개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앞서 보신 그 반납기가 무인 다회용 컵 회수기인데요. 이 지정된 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전 AI 기술이라고 해서 SK텔레콤이 이것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이 반납기 내부에 카메라가 두 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용기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식별을 할수 있는 기술과 또 음료가 묻은 정도 등을 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AI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행사와 취지가 다 좋은데 또 현장에서 느낌 또 어떤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럼 다시 재활용이 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척장도 SK 쪽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SK 그룹에서 이제 출제한 사회적 기업 행복커넥트를 통해서 세척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이 재사용 컵이라고 하면 좀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과정에 걸쳐서 세척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중요했던 부분이 좀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한 71살 되신 분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주 도민이라고 하시는데 뭐 일용직으로 잠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고용 측면에서도 SK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게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 끝난 6개월 뒤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이 캠페인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좀 여러 부분에서 고용 창출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SK 담당자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음식 용기라든지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쓰이는 다른 곳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리한 시스템도 만들고 또 뭐 인센티브 뭔가 이렇게 베니핏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향후에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반납기에 이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부착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추적하고 결국에는 그 SK텔레콤 데이터 이제 클라우드에서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SK텔레콤이 담당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 발전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두의 상생 좋은데요. 네. SK그룹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도 보니까 SK 앞에 붙으면 일단 다 빨간 불입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데 자 끝으로 주가 영향까지도 좀 짚어볼까요? 이제 보면 주가에도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이런 서사성이 굉장히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SK그룹이 이 경영 철학에 ESG를 굉장히 녹이고 있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고요. 통신 업체지만 최근에 SKT가 자사주 소각 등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좋게 또 풀이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